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넣어주는 블록체이너 하시은. 네, 이스라엘에서 살아 돌아온 미스 유니버시티 26기 김가현입니다. 네, 또 AKA 썸머. 네, 이번에 썸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왜 비비안이라는 이름을 버리시게 됐나요? 아, 비비안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척하는 이름이라는 그 해외 분들의 그런 말이 있어서 네, 썸머로. 근데 금방 미스 유니버시아드 시작했잖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가연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그거 편집자분이 꼭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편집자분 다양한 자료 많이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마지막까지 왔어. 그래서 마스터링 진짜. 비트코인 10장을 앞두고 있고, 오늘 에피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 에피소드를 하면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진짜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네, 이쯤 보고 계신다면 진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네, 그런 축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10장 어제 아까 잠깐 해봤는데 하고 여기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 약간 인상 깊었다,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나는 사실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본 전제부터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렇군요. 네. 그럼 어쨌든 오늘은 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좀 예리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한 바퀴를 삥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면 가장 흔히 떠오르는 그 채굴 얘기? 채굴과 탈중앙화 합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항상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막 그냥 무슨 마법 일어나시 얘기하잖아. 그냥 채굴은 뭐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혹은 탈중앙화 합의는 어쩌다 어쩌다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이게 뭔가 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르는가를 약간 좀 더 깊게 살펴볼 예정이거든. 네, 채굴이 뭐죠? 채굴.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채굴은 이제 마이닝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걸 통해서 그걸로 통해서 어떤 게 나오면은 그걸로 인한 보상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보상을 얻어가는 게 채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제 얘기했듯이 사실 코인을 채굴하는 게 채굴이다, 약간 보상을 얻어가는 게 채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수단과 목표를 약간 잘못 알고 있는 수단과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굴은 거래를 검증하고 수표와 같은 비트코인 거래를 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들어봤어? 클리어링 하우스가 예를 들어 수표를 썼을 때 이 수표가 은행에서 받아서 있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한테서 너로 돈이 넘어가지가 않아.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줘야지만 이게 돈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거래 하나하나를 수표로 본다면 이거는 그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해주는 거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채굴은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탈중앙화 보안 메커니즘. 사실 보안에 더 가깝지 약간 뭐 발행, 우리는 발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행에는 가깝지 않고 이제 수단과 목적이란 것은 보안을 우선순위하게 보안이 탄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보안을 탄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채굴이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왜 금을 캐? 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서 금을 캐, 금을 위해서 금을 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단어 자체를 들었을 때는 이게 보안과는 이제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안과 관계가 되게 많지.
근데 일반적인 채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금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채굴에서는 조금 보상이랑 더 연결이 된 게 있는 느낌인데, 블록체인 상에서의 채굴이 조금 더 보안이랑 관련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 맞아. 채굴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우리가 금 떠오르게 하는데, 이제 금이 아니고 어쨌든 기술적인 면에서는 블록체인 상에서 채굴은 너가 말한 그대로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채굴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주체가 없이 이제 네트워크가 합의에 도달하는 게 가능케 해주는 거가 또 채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 1에 저희가 실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굴 네. 실습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때 뭐 어떤 실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클릭을 하시고 다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굴을 했을 때 비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혹시 반감기라고 들어봤어? 뭐야? 반감기가 이제 일정한 그런 어떤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수치로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거. 사실 반이 맞습니다. 네. 정확히 반입니다. 네, 정확히 반으로. 네. 일정한 수치로. 네. 맞아 맞아. 그럼 50 비트코인에서 시작을 하다 시작을 했다가 대략 2013년이 됐을 때 반감기 넘버 원이 있어서 그때 이제 25개로 줄어들었지. 그 다음에 이번 한 번 더 해서 지금 12.5 개로 또다시 줄어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21만 블록마다 이 비트코인 발행되는 양이 반씩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80%가 채굴이 다 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2016년 이제 혹시라도 뭐 옛날 얘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다면 뭐 비트코인에서는 진짜 오래 있던 사람이 갑이니까 약간. 제가 이제 제가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된 때 2016년이 마지막 반감기가 있던 때였어.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진짜 Y2K 같았어. Y2K가 뭔지부터 설명을. 저는 Y2K 하면은 옛날 머리 긴 일본 사람 있던 가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Y2K 빨리.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네. Y2K가 뭡니까? 그러니까 Y2K가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 키고 이러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년년 월월 일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영 월월 일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901년도에 태어났나 2001년도에 태어났나 알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 그 날짜 표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표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아 컴퓨터 위에 우리가 이런 많은 시설들을 지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가 되고 바로 다음으로 딱 넘어갔을 때 시계가 싱크가 나가면서 이제 온갖 이제 악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Y2K 버그라고 이게 버그라고 되게 사람들이 막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이때도 이제 반감기 때도 약간 비슷했거든. 분위기가 좀 업돼 있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 업이라는 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다 있었는데 누구는 아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반토막이 나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반토막 나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불확신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때 영훈이 제 이제 영혼 인생 파트너인 영훈이가 그 채굴권을 팔고 다니기 때였는데 영훈이가 채굴권 이거 뭐 살래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다른 친구가 반감기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안 샀거든. 왜냐면 내가 돈을 넣어서 샀는데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내가 그럼 왜 해? 이런 생각으로 안 샀는데 그걸 네 후회 두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네 두고 후회를 하죠. 그때 좋은 기회였는데 진짜 다시 한번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비트코인 사지. 네. 네. 그 채굴기보다는 비트코인 사고 ICO 열심히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2018년에 거의 80% 채굴이 완료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채굴 보상은 없어져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채굴 보상이 계속 반씩 줄어드는데 수수료로도 같이 채굴 보상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는 일정하겠지 아니면 조금 더 증가를 하던가. 그러니까 달러로 대비했을 때 이게 딱 크로스를 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수수료로 채굴할 인센티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과연 채굴 보상이 없어졌을 때도 수수료로 충분할까? 채굴 보상이 사라졌을 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도 세금 그냥 사라졌을 때도 오빠의 예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의 보상이나 아니면 뭐 반감기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21만 블록 이후에 무조건 온다는 거. 그래서 사실 새로운 반감기가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항상 반감기를 준비하고 있거든.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채굴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인센티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우주에서 채굴을 한다 혹은 재생에너지로 채굴을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킨다 이런 시도도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재생에너지 나와서 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실제로 뭐 태양열 에너지나 그런 재생에너지 통해서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지. 왜냐면 전기 이것 때문에 요금 많이 드니까. 있어. 근데 뭐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태양열 판 자체를 까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애초에 초기 투자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굴기도 예를 들어 사서 기본적으로 뭐 10개월 이후에 내가 이제 원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태양열 에너지까지 깔아버리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내가 모르니까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기가 2010년, 21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게 되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썩 좋지가 않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들고 난 뒤에는 이제 최고의 화폐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좀 안정성 같은 것도 생기고 완전히 안정,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가격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하나당 뭐 10억 간다, 100억 간다 뭐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도 많아도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500원 주면 나 되게 행복했거든. 나도.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어. 맞아. 이거는 뭐 어려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럭셔리한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500원 가지고 시절을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5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못 사 먹잖아. 그런 피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 세계인데 디플레이션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어쨌든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달러 대비 점점 더 강해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좋은 이제 가치의 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최근에 또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소 역할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런 화폐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그렇지. 가치의 저장 기능 하나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는 거 일단 말해 줄 수 있어? 아는 거.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 이거 때문에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이런 것들. 우리 디플레이션 그게 제일 큰 경제 불안정? 그렇군요.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뭐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플레이션의 세상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안이랑 그다음에 케인즈라는 두 경제학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두 기둥이고 우리는 케인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케인즈과 오스트리안의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왜 일어나냐면 중앙정부가 돈을 발행할 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중앙정부한테 힘을 주고 중앙정부는 뭐를 중요시 하냐면 돈이 도는 속도 그 회전율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계속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interest rate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약간 이런 금리라. 것들이 반복이 금리가 그런 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달라. 오스트리아는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가깝고 중앙 정부에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케인즈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빚이 많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경제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신용이 되게 중요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신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에 앞서가지고 이게 좋은 선택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쓰게 돼. 예를 들어서 이 밀크티를 사는데 이게 밀크티를 사는 게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오스트리아 세상에 사는데 케인즈 세상에 무조건 사.
웃기게도 내가 암호화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구매를 할 때는 내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치. 왜냐면 이게 오를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케인즈 세상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원화를 쓸 때는. 근데 이게 좀 웃겨. 왜냐면 그 디플레이션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그래. 디플레이션 쪽에서는 아무도 돈 안 쓰잖아. 안 쓰니까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아니어도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이 그 일본의 잊혀진 10년이라는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건데 급격한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돈을 이렇게 모은 그런 계기가 경제가 있어서. 그래서 돈이 돌지 않으니까 맞아 경제가 그러니까 돈이 돈다는 거 그거 근데 이제 케인즈언에 대해서도 뭐 약간 경제 얘기로 빠졌는데 케인즈언에 대해서 지적이 많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돈이 든다고 좋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전거래 이런 거 있잖아 자전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치. 자전거래를 했을 때 그냥 불필요한 거래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전혀 도움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걸 법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 맞아 그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안 쪽 좀 더 맞아서 시장에서 근데 이게 사람에 맞기 힘든 게 시장이라는 게 뭐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건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마사지를 한 정보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서도 그거를 막 도덕적으로 막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나는 이제 뭐 주식이나 그런 데서 자전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여기서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막고 감시자를 갖다 붙인다고 막아지진 않고 약간 나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쪽 이러니까 수학적으로 막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질문. 자 암호화폐에서는 뭐가 디플레이션 화폐고 뭐가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화폐고 뭐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화폐입니까? 디플레이션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정답.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보면 2,100만 개 이제 리밋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그 당시에 7,200만 개 이더가 ICO 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쭉 이더는 상승을 하고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특별한 점은 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대해서 진짜 대규모로 대중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계기가 소개를 해주는 계기가 됐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약간 자유주의자들이나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사람들이 오스트리안 경제학을 좀 더 많이 밀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래도 막 여기 이쪽 분야 공부하는 사람 막 하얏 이런 책들 읽고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책을 조금씩 읽거든. 좀 특이한 거.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각 블록체인마다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지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지 이더리움이 됐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든지 각 블록체인마다 자기들만의 경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각각을 국가로 생각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역사로 최초로서 우리가 이 다양한 경제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가 그 가속화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속화된 이유는 당연히 뭐 버추얼 세계여서 가속화가 되어 있고 이제 막 경제적 실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하나 아니잖아. 뭐 우리나라 뭐 쿠데타나 이런 거 일어나면 뭐 두 번? 인생이 많으면 뭐 세 번 이렇게 밖에 안 바뀌는 경제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데 블록체인은 정말 좋은 게 기본적으로는 법정 화폐 그런 이제 국가 내부에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내가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런 이제 국가와는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게 되고
과연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경제적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나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현장에 네.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 제일 중심에 문성합니다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교과서가 되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자, 그 논란이 많고 많은 이 사진. 네, 여러분 그냥 검색하다 보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에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하늘은 푸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게 어떻게 사실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어? 사실은 그 어떤 합의가 좀 있고 관찰을 했을 때 합의가 있고 그럴 때 조금 이제 그게 사실이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어. 하늘은 푸르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일단은 그걸 정말 그냥 인문학적으로 풀면은 푸르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맞지, 물론이죠. 네. 그 언어적인 거는 극복했다고 하자. 어떻게 하면 돼? 그다음에 그냥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아, 본인이 관찰하고. 그럼 두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두 명이 보고 저걸 푸르다고 둘 다 얘기를 하고 하고 있을 때 한 명은 애고 한 명은 어른이야. 그러면 그러면 어른의 말을 좀 듣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애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 명 이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바로 그 블록 형성하는 그걸 맞아, 건가? 맞아. 더 많은 블록을 가지고 있는 체인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푸르다라고 했을 때 하늘은 정확히 말하면 하늘은 파란색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명도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어떤 사람은 뭐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 내 뇌물을 먹여가지고 하늘을 뭐 누렇다라는 그런 식으로 내가 뇌물을 먹이지 않는 이상 하늘은 푸르다라고 그 사람은 투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명이 있을 때 한 명은 이제 권위자고 다른 한 명은 또 애잖아. 어른이고 애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받는 삼자를 믿지 않고 세 명 이상일 때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투표를 하는 게 답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를 했을 때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투표합시다라고 했을 때 투표가 끝나는 기간, 시작하는 기간이 있고 끝나는 기간이 있어.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이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맞지? 두 번째는 이 기간 안에는 동기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치. 동시에 한다는 게 물론 뭐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거 투표는 하지만 이 기간 안에는 모두가 투표를 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잖아.